얼굴만 봐도 피곤해 보이네요. 왜 피곤하냐고요? 오전 5시에 일어나 바다로 가서 해안에서 해돋이를 보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돌아와서 아침을 먹은 뒤 12시에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호이안 4일차 올드타운 영상입니다. 새벽에 전쟁 같은 일정을 마치고 올드타운 근처에 있는 마사지 픽업 서비스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행 일주일 전에 한국에서 마사지 업체를 검색하여 4일 동안의 마사지 업체를 모두 예약해 두었는데요. 오늘도 마사지 업체를 이용한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 올드타운에 가보려고 합니다. 시타딘펄 리조트에는 올드타운으로 향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요. 저희는 좀 일찍 출발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마사지 업체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시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아, that's okay. Is your traffic hard? Sorry? Traffic is many? Many? Many car is here? The big bus. Ah, big bus. I cannot enter. Yeah, right. 아니, 택시가 아니라 사장님이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일이 생겨서 사장님이 대신 왔다고 합니다. 먼저 마사지 샵에 들어가 마사지 업체를 리뷰해 보도록 하고 이따 나와서 올드타운으로 가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마사지 샵에 도착했습니다. 파이브 센스 스파라는 곳입니다. 먼저 직원분께 예약 내용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We reservation. 외국인들이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맨 끝에 있는 의자로 안내받았는데요. 짐부터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사지 받을 생각에 신이 난 하풀 탐방 친구들, 아침부터 고된 일과를 마치고 와서 더욱 간절했는데요. 오늘 일정은 하루 종일 걸어 다닐 예정이기 때문에 고생할 몸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고 마사지를 받았는데 오전부터 무리를 했는지 찍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음? 저기 마사지사분의 표정이 꼭 저를 쳐다보는 것 같네요. 제가 깨니까 갑자기 마사지사분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합니다. 잠깐 이 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사지 샵에서 나와 여자친구가 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오빠 아까 이거 찍긴 해야겠고 졸리고 이래서 오빠 이거 찍으면서 잤어? 어. 찍으면서 잤지. 그랬는데 어떤 분이 내가 딱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눈을 떴다? 근데 갑자기 막 손짓으로 오빠를 보라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그랬어. 그때는 다 거기 마사지 받고 계셨잖아. 근데 다들 오빠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막 웃겨 죽겠다는 듯이 웃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쉿쉿 이러시는 거야. 나보고 웃지 말라고 여기 자니까. 촬영하면서 자고 있다고 마사지사분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셨군요. 저를 통해 재밌으셨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정말 시원해서 푹 잤습니다. 마사지 가격은 인당 32만 동으로 총 한국 돈 3만 2천 원을 내고 왔습니다. 푹 잔 나머지 약간의 팁까지 추가로 드리고 왔고요. 휴식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re happy with your massage? Yeah. Thank you.
여기로 가면 되지? 어. 와, 야, 이쁘다, 여기. 파이브 스타즈에서 올드타운으로 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밖으로 나와 오른쪽으로 꺾어 직진하게 되면 올드타운이 나옵니다.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 투봉강 쪽으로 갔는데요. 이 우연찮게 들어간 이 길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와, 저긴 또 뭐야? 저기 건널라 그랬거든. 너무 예쁘다. 건너 건너. 저곳은 올드타운에서 묵을 수 있는 숙박들이 많은 곳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묵을 숙소가 저 중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군요. 길을 건너니 음식점을 만났습니다. 마사지를 받느라 점심을 먹지 못해서 눈이 돌아가네요. 먹어볼래? 그럴까? 그게 뭔데 근데? 벌써 음식점을 고르긴 좀 이르다고 생각해서 다음 음식점을 기약하였습니다. 호이안 길을 쭉 걸으니 건너편엔 한시장 같은 시장과 옷가게가 즐비했습니다. 저기도 오빠 야시장처럼 뭐가 있네. 그러네. 음식방 있는 거면은 다 시장이야. 그렇네. 아, 나 5만원짜리 여기 있어. 5만원짜리 있어. 뭐라고? 5만원짜리 있어. 오빠 근데 우리 어차피 5만원짜리가 왜 5만원짜리 있는데 왜? 혹시 돈이 부족하면 아유 간다. 오빠 내가 봤을 때는 돈 남아서 갈 것 같은데? 그런가? 사진을 찍기 위해 길을 건넜는데요. 여자친구가 무서워서 길을 건너지 못했군요. 아직 길이 적응이 되지 않나 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온 이상 무단 횡단을 하는 베트남 문화를 따라야겠죠? 못했네. 아니거든. 이 거리가 이뻐서 여자친구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여기는 호이안 중앙시장이고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만물상이 있는 곳입니다. 오케이. 우와, 너무 예쁘다. 하늘 진짜 잘했다 너들.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쁜 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호객등 없어서. 근데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쁜데 배가 고파서 그런지 햄버거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먹을래? 아니 햄버거는 됐어. 이제 큰 길로 나왔습니다. 형형색색 노란색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장에 뭘 파는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 같아요. 이렇게 쭉 가면 그 내원교 그 쭉 빼볼 수 있는 거 있잖아. 이쪽으로 쭉 가는 길이 이제 쭉 빼보는 길. 라탄백과 옷들, 다양한 상품과 오른쪽에는 절이 보였습니다. 정말 더웠지만 아름다운 거리를 걷는 게 그냥 행복할 따름입니다. 여기 여기도 예쁘다. 에어컨 있대. 누드 카페? 응. 소용인 것도 없어. 오, 여기는 마켓이네. 여기. 가볼려? 우리는 마켓에서 아오자이에 어울리는 농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농을 찾아야 합니다. 말 되게 잘하신다. 그러게. 농 하나 살까? 저거? 좋다. 저기 있거든? 어. 한번 물어볼까? 저게 1,000원이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2만 동. 2만 동? 물어볼까? 농? 아까 저 아무 문이 없는 거. 헬로. 헬로.
농은 작은 건 3만동, 큰 건 4만동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협상 스킬 제1법칙, 뒤돌아 나가버리기를 시전해 보겠습니다. 비싸네. 3만? 네,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배가 고파 바로 옆 식당의 메뉴판에 홀려 메뉴를 고르고 있습니다. Where is your food? 여기 있네. 반미 그리고 흐린거. 반미 메뉴. 아, 컴. 볼래? 어. 여기 하나 내릴까? 여기 앉을까? 어. 여기서 식사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반세오와 뜬누엉이라는 꼬치구이, 그리고 모닝글로리라고 하는 야채볶음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먹을 줄을 몰라 헤매고 있으니 친절하게 아주머니가 와서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손으로 저렇게 잡을 때 위생적이지 않은 것 같아 거부감이 들었지만 친절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는데 맛있게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직접 월남쌈을 먹을 때 싸먹는 종이 아시나요? 반세오를 싼 저 종이가 물에 넣지 않는 그 종이의 촉감이라서 사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만 종이를 씹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알려졌으니 직접 해서 먹어봐야겠죠? 저 종이로 꽉꽉 말아서 먹어야 하는데 잘 말리지가 않았습니다. 뒤에 아주머니가 저렇게 말면 안 된다는 듯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다시 오셔서 알려줄 것만 같습니다. 꼭 할머니네 집에 온 손주가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는 기분이었네요. 귀엽다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알려주십니다. 야, 이 너가 한 거야. 아. 땡큐. 땡큐. 총 계산은 27만 동이 나왔습니다. 코코넛 두 개 5만 동, 뜬누엉 한 개 5만 동, 모닝글로리 5만 동, 반세오 5만 동. 그리고 여기 친절한 아주머니에게 농을 두 개 7만 동에 구매했습니다. 같이 알려준 아주머니가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혹시 베트남에서 물건을 사려고 계획했다면 우리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하시네요. 뭐라고? 과자 있으면 과자 사자. 망고 젤리? 어. 우리는 코코넛 젤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사실 살 게 없었는데 아까 음식을 알려주신 것이 고마워 구매를 했는데요. 차라리 그냥 고마운 마음에 팁을 줬다면 훨씬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아, 로코 코코넛 베스트 팬트리. 네, 근데 저분 덕분에 재밌게
맛있게, 맛있게 먹었고 재밌게 먹어서 사실 그래서 그냥 그 돈이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잘해주셨구나. 역시 사람은 밥을 착하게 열심히 뭔가 해주시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해주지 않아. 그치? 깨달음은 얻었지만 호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호이안 중앙시장입니다. 강가에 있는 호이안 시장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맛있는 과일을 하나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아주 많네. 어? 여기 아주 많아. 호이안 꿀맛만 그래. 얼마인지 물어봐? 어? 물어볼까? 어. 그게 얼마냐? 망고. 망고 하우 머치? 3만동. 3만동 1kg. 근데 우리 하나만 해서 할까? Just one. 예. 네, one. 1kg, 2만동. 2만동? 어. 오케이. 커팅, please. 커팅. 그런데 가만 보니 아래 말린 것 같이 생긴 신기한 과일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과일일까요? 이건 뭐야? 뭐? 이거 왜? 이건 뭐냐 이거? 땡큐! 잠깐만, what is this? 스타푸드? 아, 스타푸드. 어? 아, 땡큐! 스타푸드? 뭐지? 우리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뭔가 되게 강탈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먹어볼래? 강탈하려고 한 건 아닌데 드셔보세요. 저 못 먹겠어요. 네. 이 스타푸드? 네. 나 본 거 같아. 아니 아니 이거를 이렇게 여기로 먹어야 돼. 그건데? 네? 먹으면 알아. 아 뭐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건 스타프루트라고 하는 과일인데 단맛이 약간 있는데 뭔가 약품맛 같은 게 섞여 있어서 거부감이 드는 아이고, 맛이었습니다. 검색해보니 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맛있다! 그치? 우리는 호이안 내원교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호객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already. 아하하하하하. Yeah. Yeah. Again? Hi. Okay. Thank you. 방금은 코코넛배를 타라고 말씀하는 호객꾼인데요. 이건 약과였습니다. 우리는 거리가 이뻐 사진을 찍으려는데 그냥 돈을 달라고 하는 호객꾼을 만났습니다. 여기도 개 이쁜데? 저기 서봐, 저기. 스탑! 이 사진을 찍는 동안 일이 벌어졌는데요. 핸드폰 영상으로 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도로. 아주머니가 사진을 찍으라고 줘서 거부했더니 프리머니라고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둘 다 정신이 없어 그냥 받고 찍었는데 끝나니까 갑자기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비? 얼마네? 얼마래? 얼마래? 5만동? 만동. 게다가 돈을 안 준다고 옆에 여자친구를 툭툭 치면서 때렸는데 굉장히 아팠다고 했습니다. 좀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노문이라 했어. 뭐야 이게? 우리 진짜 호갱을 당했구나. 여기 호갱 당했네.
그러면 우리 저쪽 차라리 여기서 하라고 할까? 어? 여기서? 오케이. 그냥 만동 드리고. 그래 만동 드려. 아. 이거 이것도 하고 온 거 아닌데. 어?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 뭐 모르겠다 나는. 이걸로 끝내. 어. 아, no. 휴가에 휴가. You say. 됐어. 나 핸드폰 못 잡았어. 어, 이것도 찍고 있었네. 나 호갱인 거지. 바로 찍힌 거야? 어. 아니, 분명 노먼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노먼이라고 해서, 아, 난 되게 친절하게 나한테 해주시는구나. 그랬는데 아니었던 거지. 야, 이거, 이런 거구만. 내가 당했네? 응. 이거 그냥 무시해야 되네. 무조건. 주는 건 호의가 그래, 없어. 야, 주는 건 호의가 없는 거야. 저기 안에서도 그랬는데, 우리 식당에서도 그랬는데. 야, 나 이제. 아, that's okay. 그냥 무시하자. 아. 나 이제. 무시할래. 그래 그래. 진짜 나쁘다. 여기 조심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조심해야겠다. 뭐만 하면은 뜯기네. 민뜯기 대마왕들인데? 호갱 천국. 내가 호갱을 당하다니. 그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몰라. 영화 뭐 500원으로 재밌는 경험 했어. 자. 그렇게 다니는구나. 사진 찍는 거 보면은 바로 달려드는구나. 그러네. 너무하다. 노먼이 노먼이 버렸다가. 그래, 그치? 너도 들었지? 분명히 노먼이라 했어. 나한테 그래서 아 노노 내 이러면서 노노노노 이랬는데 노먼이 노먼이 하면서 이렇게 하셨단 말. 그래서 아 오케이 땡큐 이랬는데 아 오케이 땡큐 이러고 사진 찍었는데 바로 바로 찍자마자 팁 이러셨지? 아니야 그러고는 바로 그 뭐지? 과일을 사래. 그래서 어? 내가 샀다 했지. 아 그래. 그래 괜찮아 뭐. 그런 거지 뭐.